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인 금요일 시카고를 방문해 일리노이즈 현주지사인 제이비 프리츠커를 지지하고 민주당의 유세를 진행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로리 라이트포 시카고 시장이 전쟁용 살상무기 금지 입법을 주의회에 제출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목요일은 오늘 새벽 시카고 사우스 쇼어의 한 주택에서 28세 남성이 지인에게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집을 장만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KBC 뉴스구상공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인 금요일 시카고를 방문해 일리노이주 현 주지사인 제이비 프리츠커를 지지하고 민주당의 유세를 진행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와 태미 더거스를 만나 민주당 결집을 위한 지지 유세를 펼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시카고 교회의 현직 의원인 션 캐스턴과 로렌 언더우드, 빌 포스터를 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민주당을 위한 투표권 확보 행사를 이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카밀라 해리슨 부통령은 오는 일요일 시카고를 방문해 6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아시아 태평양 문화 행사에서 스피치를 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이 전쟁용 살상무기 금지 입법을 주의회에 제출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라이트프 시장은 지난 1일 할로윈 밤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전쟁용 무기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 강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격용 소총과 반자동 무기를 기관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하며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새벽 시카고 사우스 쇼어의 한 주택에서 28세 남성이 지인에게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목요일 새벽 3시 30분경 이천 이스트 75 스트리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상태는 매우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집을 장만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지난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 33세에서 3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 주택 구매자 중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26%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역시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예년 평균은 40% 정도로 부동산 중개협회는 이 같은 상황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줄어드는 등 수요자 간의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몰기지 금리 상승 때문에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분위기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제 열렸던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즈 복권국은 12억 4,770만 달러 파워볼 복권을 추첨한 결과 6자리를 모두 맞춘 당첨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 추첨에서는 파워볼 당첨금이 무려 15억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 기록입니다. 어제 저녁 추첨에서 나온 당첨 번호는 2, 11, 22, 35, 60, 그리고 파워볼 넘버 23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워볼 넘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자리를 맞춘 복권은 무려 19장이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 구상공 2부 이어집니다. 2030 컨퍼런스. 2030 컨퍼런스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미주 한인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올해 100%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2030 컨퍼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자라는 키워드는 지금 시대의 여러 요구들에 반응하면서 세상 속에서 다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2030 청년 제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의 자리를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합니다. 2030 컨퍼런스는 연합감리교회 캠퍼스 및 청년 사역의 일환으로 미주 중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청년 선교 집회인데요. 지금은 매년 추수감사절 기간에 열리는 초교파 청년 선교 집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1번째 모임을 갖게 된2030 컨퍼런스는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3년 만에 다시 대면 모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차 등록은 11월 2일 수요일에 마감되며 2차 등록은 11월 19일까지입니다. 컨퍼런스 장소는 윌링에 위치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30 컨퍼런스. 최근 텍사스의 반이민 정책에 의해 시카고 인근으로 약 3천여 명의 이주민들이 강제 이송되어 왔는데요.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빅 허그 캠페인을 하나 센터와 함께 개최합니다. 차갑게 거절당해 여기까지 온 그들에게 겨울용품을 전함으로 따뜻한 빅 허그를 건네는 일에 시청자 여러분과 인근 주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은 겨울 코트, 모자, 스카프, 장갑, 부츠, 담요, 양말, 속옷, 여성 생리용품 등이며 어린아이들을 위한 방한용품도 환영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까지 스코키에 위치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을 나눈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지금껏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늘 걱정이 많으신 당신을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당신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공간이 있는 나이스 요양원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서부에서 가장 큰 한국부를 운영하는 나일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숙이 모십니다.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선하고 풍부한 먹거리, 주방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주방용품들, 그리고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 네, 바로 중부 마켓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한 이웃처럼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브로커 벼된 원어 공인중개사 임종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물 상가 사업차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팅과 매물을 보유하고 집 구매에서 크로징과 부동산 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 상담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임종렬을 만나시면 집 사시는 게, 파시는 게 걱정인 분들께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임종렬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전화 847-208-2340 847-208-2340.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둘의 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맛 치킨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둘의 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 속까지 핫치토, 프렌치 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시카고는 6만 5천 명이 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향입니다. 이는 북미 전역의 도시 중 큰 규모인데요. 매년 11월에 열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은 시카고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달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전시 및 이벤트를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시카고에서 원주민들의 풍부한 문화,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족 나들이 장소를 소개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운영하는 케타파넨 키친은 11월 한 달 동안 필드 뮤지엄 내의 비스트로 카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야생쌀, 비손 파니니, 크림 당근 수프과 같은 요리를 맛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카고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판화 제작 행사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아메리카 원주민 아티스트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판화 시연도 있습니다. 필드뮤지엄은 올해 초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전시회를 공개했는데요. 새롭게 단장한 전시회에서는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비즈 세공, 도자기, 벽화, 음악, 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리버워크에는 인상적인 조각상, 최첨단 비디오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아 칼슨의 You Are On Potawatomi Land라는 벽화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영토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국 원주민 부족 중 하나였던 포타와토미족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작품입니다. 알바니 파크에 위치한 아메리칸 인디언 센터에는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미국 원주민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열리는 전시에서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원주민 예술을 창조하는 아키나 컬리의 신작이 선보입니다. 11월에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이번 달 내내 즐기시면 어떨까요? KBC 뉴스 이소영입니다. 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이어주는 국경에서 1,529파운드가량의 메스 암페타민이 발견돼 세관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관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샌디에고에 위치한 오테이 메사 상업시설에 도착한 화물 트럭 속에서 쪽파 포장으로 둔갑한 1,529파운드가량의 메스 암페타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발견된 메스 암페타민은 총 183개의 포장으로 나눠져 있었고 이는 약 330만 달러의 값으로 추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현재 세관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따뜻해졌다가 요즘 날씨는 오락가락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에게는 특히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출혈,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이소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심장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또한 혈압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좁아진 혈관 탓에 이러한 변화가 심장 운동에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건데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지면 심장에 피가 부족해집니다. 이때 생기는 질환이 협심증. 이 혈관이 아예 막히거나 터져서 심장의 혈액순환이 차단되게 되면 심근경색증이 오게 됩니다. 특히나 심근경색은 증상이 나타나고 2시간 안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중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흉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이러한 증상 말고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의 경우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흉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흉통 대신 호흡곤란, 어지럼증, 소화불량의 형태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심한 흉통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특히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혈관을 좁게 만드는 담배나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또 지방 섭취를 줄이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보단 싱겁고 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체온 유지에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카프나 모자,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으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KBC 뉴스 이소연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소비자들이 패딩이나 코트 등 겨울 외투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올겨울 외투 준비 어떻게 하면 따뜻함은 물론 패션 센스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을까요? 김진우 PD가 올겨울 자켓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월동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겨울 외투겠죠. 코트는 물론 겨울 모자, 장갑 등 방한 용품들을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오늘은 다가올 겨울을 맞아 겨울 자켓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바로 파워숄더 코트입니다. 사실 오버사이즈 핏의 코트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유행되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의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을 줬다면 올해부터는 어깨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숄더의 장점은 바로 체온보완인데요. 다들 추운 겨울이 오면 체온 유지를 위해 약간의 살을 찌우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조절에 실패해 너무 찐 분들은 올 겨울 파워숄더 코트 속으로 잠시 숨어있는 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르셋과 아워글라스 실루엣입니다. 두 스타일 모두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파워숄더와는 상반되는 느낌을 추구합니다. 우선 코르셋 같은 경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한 Y2K 패션에서 재해석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세기의 코르셋 모양이 아닌 올해는 각 브랜드마다 다양한 스타일의 코르셋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워글라스 실루엣은 모래시계의 윤곽선을 본뜬 실루엣으로 어깨를 넓게 과장하고 힙을 풍성하게 부풀려 상하를 넓게 하는 반면 허리를 조여 허리라인을 강조한 실루엣입니다. 이 실루엣은 앞서 얘기했던 파워숄더의 연장선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남성 같은 경우 실용성과 기능성을 다 잡은 사파리 자켓, 여성의 경우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긴 기장의 인조퍼 자켓들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뉴스 김진우입니다. 뉴스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4일 금요일 오전에는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5일 토요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6일 일요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4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2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KBC 뉴스 구상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2030) 컨퍼런스. 2030 컨퍼런스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미주 한인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올해 100%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2030 컨퍼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자라는 키워드는 지금 시대의 여러 요구들에 반응하면서 세상 속에서 다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2030 청년 제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의 자리를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합니다. 2030 컨퍼런스는 연합감리교회 캠퍼스 및 청년 사역의 일환으로 미주 중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청년 선교 집회인데요.
지금은 매년 추수감사절 기간에 열리는 초교파 청년 선교집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1번째 모임을 갖게 된 2030 컨퍼런스는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3년 만에 다시 대면 모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차 등록은 11월 2일 수요일에 마감되며 2차 등록은 11월 19일까지입니다. 컨퍼런스 장소는 윌링에 위치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30 컨퍼런스. 최근 텍사스의 반이민 정책에 의해 시카고 인근으로 약 3천여 명의 이주민들이 강제 이송되어 왔는데요.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빅허그 캠페인을 하나센터와 함께 개최합니다. 차갑게 거절당해 여기까지 온 그들에게 겨울용품을 전함으로 따뜻한 빅허그를 건네는 일에 시청자 여러분과 인근 주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은 겨울코트, 모자, 스카프, 장갑, 부츠, 담요, 양말, 속옷, 여성 생리용품 등이며 어린아이들을 위한 방한용품도 환영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까지 스코키에 위치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을 나눈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지금껏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늘 걱정이 많으신 당신을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당신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공간이 있는 나이스 요양원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서부에서 가장 큰 한국부를 운영하는 나이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숙이 모십니다.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선하고 풍부한 먹거리, 주방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주방용품들, 그리고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 네, 바로 중부마켓입니다. 중부마켓 is number one. 중부마켓 is number one.